사랑하는 최고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재료는 보름때 해서 먹은 나물이 남아서 그거로 맛있는 보름나물 잡채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들어갈 재료는 당면은 제가 요게 옛날 당면인데 요게 100g 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중국집을 해서 항상 이렇게 불려놓은 당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9가지 이 나물을 해서 올렸는데 참기름이 2스푼 필요하고 올리고당이 필요해요. 설탕 대신에. 그리고 깨소금, 이거 지단, 제가 갈비찜하고 남은 거 금방 한 거, 그리고 마늘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나물에 양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안 넣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당면을 삶아줘야 돼요. 요 끓는 물에 이 당면을 넣어줄 겁니다. 이건 불리지 않은 거라 좀 한참 끓여줘야 돼요. 마늘을 이거는 이제 다질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해면 물렁물렁하거든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이렇게 물렁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불려놓은 거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이게 다 합해서 한 300g 되거든요. 당면은 이렇게 씻지 말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불지 않거든요. 예열된 후라이팬에다가 나물을 이렇게 다 볶아줄 거예요. 뜨겁게 해줘야지 맛있으니까 이렇게 뜨겁게만 데펴주시면 돼요. 나물은 당면을 부어주고요. 한 스푼만 우선 부어줍니다. 보면서 간을 해야 돼서. 그리고 후춧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마늘 다진 거는 반 티스푼이에요. 올리고당도 한 큰술 정도 되거든요. 참기름은 두 스푼입니다. 다른 거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간이 맞으면 돼요. 잡채만. 저는 지금 간장 한 스푼을 먹거든요. 근데 여기 간이 너무 지금 맛있거든요. 근데 이 나물이 약간 간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고 이 나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고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고요. 이렇게 나물로만 무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담백하고. 쇠고추도 넣어줄 겁니다. 깨소금도 비비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여러분, 보름나물을 해서 드시고 이렇게 나물이 남았을 때는 양푼에다가 밥 넣고 고추장 넣고서 이렇게 비벼 먹어도 좋지만 이렇게 잡채를 해봐도 굉장히 색다르고 맛있어요. 그래서 몸에도 좋은 이렇게 또 잡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운 보름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